러시아 남부 도시가 폭격을 받아 아파트가 무너지고 탄약고가 불에 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라는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선 상황이 거듭 악화되자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의 참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격을 맞아 무너져 내린 고층 아파트가 먼지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잔해에 깔린 자동차에선 경적 소리가 요란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아파트와 탄약고, 국경 초소 등이 파괴됐다며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이 잘못 떨어진 것이라며 폭격을 부인했습니다. 벨고로드는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습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적인 폭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점령지였던 헤르손 지역 다섯 곳을 탈환하자 러시아는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러시아 본토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는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까지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는 대테러 작전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